자, 오늘 저희가 LG배 예선전이 나와서 또그 아마추어들은 또그 국내 그 아마 예선을 통과한 아마 기사들이 누구랑 붙을까?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였는데 우리 김정훈 아마 7단이 복권에 당첨이 되셨어요, 지금. 예. 아마 지금 예선 1회전 대국을 바둑TV에서 중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예. 진짜로? 예. 아니, 그거는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요. 어떤가요? 그 예선전 그 대진표를 보셨나요? 아니, 누가 알려줘가지고 이제 스미레만 두는 거를 알게 됐는데, 네네네. 뭐, 내 것만 봤지 뭐. 아, 평소에 나카무라 스미레, 어떻게 생각하셨나요? 스미레야 뭐 예전에 아기 때 이제 한국 지금도 아기지만 한국 유학 왔을 때 네네. 네, 한중진 바둑도전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. 그때 거기서 내가 사범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. 애기 때부터 봤지 뭐. 예, 그럼 뭐,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. 상대가 스미레인데, 어떠십니까? 자신 있으세요? 뭐 옆에 신영석 선수도 있는 아, 건가요? 있어요. 지금 있습니다. 네네네. 뭐 어떻게 예상하신지 한번 겨자 질문하고 싶네요. 아, 그러니까 나는 일단 내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,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?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신사범. 저는 이길 것 같은데요?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김정은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요? 너 이제 그 스미르 팬들한테 너 혼난다, 너 진짜. 아니, 근데 스미레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, 이게 무슨 뭐, 예. 말을 못하겠어. 일본에서요. 가장 인기가 많은 그 초등학생이에요. 아, 초등학생이었어요. 뭐, 자신이야, 뭐, 있긴 한데, 예. 뭐, 아니, 뭐, 스미레가 아직은 뭐,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, 뭐. 아. 아니, 요즘에 스미레 8연승 아니, 저는, 중이에요. 예. 8연승 중이에요, 벌써. 예, 지금 2분배 난리 났어요, 지금. 2분배 저기 그럼 그 주최 측에서 스미레 난리 났어요. 최근에 저기, 예, 소팔코 선언 안 보셨습니까? 예. 지금 여기 어떤 시청자분께서 조종신, 최원진 다 날라갔대요, 지금. 아이고 예.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스미레가 이게 크게 또못 큽니다 이거는 뭐 아, 알겠습니다. 자동으로 좀 네. 채찍질 좀 해야지 아하하! 아, 네. 좋아요. 그럼 이제 뭐 마지막으로 우리 스미레에게 이거 스미레가 볼 수도 있습니다. 우리 김정은 사범님. 이거, 예. 스미레에게 마지막 한마디. 예. 대국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, 예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식사하셔야 되니까. 예. 스미레, 너 들어라. 왜냐면 스미레 지금 한국에 있어요. 예. 갑니다. 아니 뭐 이렇게까지 뭘 이렇게 합니까? 아, 사실 왜냐면 이렇게라도 좀. 마지막만 보는데 예, 아니 제가 뽑아먹고 싶어갖고 그랬던 건데 조금 무리가 있었죠? 뭐잘 배웠으면 좋겠고 네. 거기 아 예전에 조미수 사모님께서 네네. 한창 이제 제가 영생 생활할 때는 그런 이런 LGV 오픈 기자는 같은 게 있잖아요 네. 거기도 이게 참석하셨어요 참가를 하셨는데 네. 그때 딱 영어생들이랑 두면은 잘 배우라고 항상 그 처음 시작하기 전에 멘트가 있으셨는데 잘 배우라고 아니 잠깐만 잘 배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배워라 이렇게 네, 잘 배워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상이 좋아가지고 근데 무서워 그 사범님 무서워 그렇게 얘기하면은 화안날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아 그때는 이제 한창 또 네, 그 포스가 또 남다르셨죠 아우 뭐그 전라도 호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뭐다 잘해주시는데 예. 그때는 이제 또뭐 인사만 건네도 조금 무섭고 그런 근데 그때는 잘 배워라라고 하실 정도면 뭐 아마추어 대회를 그냥 다 휩쓸고 계셨을 땐가 보네. 네, 아마 그랬을까요? 저 영생이라 잘 몰랐는데 어쨌든 예. 아. 뭐 그러니까 조민주 사부님은 알고 있었지만 뭐 성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는데 예. 어쨌든 아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스미레에게도 미레야 잘 배워라 이렇게 아이고 예. 스미레를 상대로 뭐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. 어쨌든
그 배우게 하려면 뭐 어떤 준비를 하실 겁니까? 만약에 뭐 저한테 바둑을 배운다 뭐 그런 것보다도 저는 지금 뭐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말과 그대로의 이게 어떤 이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만 않구나. 아, 왜또그 스미레 또그 어린애한테 뭘또 벌써부터 그래 또. 아 지금 나 원래 이 정도까지 그건 아니었는데 8연승 중이라고 하니까 또 아, 제가 또 그렇지. 그런 마음이 또 한번 그렇지. 우리 중간에 한번 이 댓글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맞아. 아닌가 싶네요. 맞아. 왜냐면은 지금 일본에서 최강 기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온 만큼, 우리 김정은 아마 7단이 확실하게 좀, 아니 근데 다들, 스미레가 저기 스미레는 참 겸손하던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, 뭐, 이렇게, 이것도 보시는 분들이, 이렇게 얘기한 모습을 보고, 우리 김정은 사범님, 안 깝니다. 안 까요. 아니 스미레 기자회견을 봤는데 2인자가 목표라고 하더라고요. 아주 겸손하게.